한 산길 끝에 작은 원주민 마을이 있었다. 하늘을 지붕 삼아 구름을 벽 삼아 자연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. 스페인 침략자들을 피해 도망친 아스텍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고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. 이곳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 구슬치기다. 특별히 놀이를 배운 적은 없다. 그저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으로 놀이의 방법조차 그대로 전수되고 있었다. 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바로 아스텍인들이 하던 그 놀이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. 이 아이들이 그 구슬놀이를 하는데 구멍 세 개를 파놓고 있습니다.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할 때 구슬이 이 구멍에 들어가면은 한 번 더 구슬치기를 그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, 아니면 다른 아이들의 구슬을 맞추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놀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 원류를 알고 있는 것일까? 에스테 후에고. 아니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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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슬이 구멍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파놓고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번 더 구슬을 할 수 있는. 아스텍 언어였던 나우와틀어로 아니클라라고 불리던 구슬치기. 아이들 또한 그 이름만 알 뿐 이 놀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고 했다. 이곳은 멕시코 시티에서 무려 750km 남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.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시간 이상 차로 움직여서 왔는데, 바로 이곳에 이 아이들이 찾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구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슬놀이는 우리 선조들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시 이것도 안 돼요. 굴렁쇠 놀인데 이것도 안 돼. 피라미드. 예, 이건 얘네들 피라미데스라는데 이것도 한다고 하네요. 야, 야. 로 아세이스? 로 키에레스 아세이? 시. 원주민 아이들은 손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고 반가워했다. 바로 자신들이 하는 놀이라며 시범을 보였다. 어린 시절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말뚝박이다. 이곳 아이들의 놀이 모습은 마치 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와 많은 것이 닮아 있었다. 정말로 이 놀이들은 천년 전 고구려인들이 남긴 흔적들인 것인가?